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앞치마가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에는 검은색, 밑에는 빨간색. 자,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요거는 카레. 카레 가루예요. 오늘은 카레를 만들 겁니다. 카레 가루 4인분 용으로 한번 오뚜기 카레 같은 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카레에 넣을 돼지고기, 그리고 당근, 양파, 그리고 요 물속에 있는 거는 감자. 감자를 깎아가지고 물에다가 담궈 놨습니다. 그리고 물 500ml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재료를 먼저 썬 다음에 고기를 볶아가지고 재료를 넣고 볶고 물 집어넣고 끓이다가 카레가루를 넣으면 끝. 간단하죠? 자, 먼저 양파를 어떻게 할까요? 양파를 큼지막하게 잘라줍시다. 너무 작지 않게. 어느 정도 저는 카레는 약간 찍히는 게 좋거든요. 자, 양파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는 당근.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자릅시다. 양파 비슷한 크기로. 당근도 넣으면 맛있습니다. 당근은 양파보다 조금 작게. 감자도 적당한 크기로 자를게요. 자, 감자까지 다 잘랐습니다. 큼지막한 냄비를 준비하시고요. 아, 그리고 그 고기에 간을 내줄 소금이랑 후추, 그리고 미림, 참기름, 요게 필요합니다. 먼저 참기름을 살짝, 참기름 살짝. 먼저 고기를 볶습니다.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를 넣고 돼지고기를 참기름에다가 볶을게요. 돼지고기를 충분히 볶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죠. 여기에다가 미림을 조금 한 스푼만. 미림 한 스푼 넣었어요. 돼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미림 한 스푼 넣고요. 후추. 소금. 고기가 얼추 익어가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같죠? 양파. 양파를 넣고 같이 고기랑 볶아줍니다. 양파랑 고기는 조금 오래 볶을 거예요.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감자. 아유, 이거 엄청 많네. 조금씩 넣으니까 엄청 많아지네. 당근. 색깔이 예쁘죠?
이제 어느 정도 볶다가 물을 넣어주고 끓일 거예요. 재료가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카레를 넣고 휘휘 저으면 끝.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물 500, 물 500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에 비해 재료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이 없거든요. 카레가 또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다릴게요. 물이 끓고 있어요. 물이 끓으면은 불을 조금 줄일게요. 불 조금 줄여가지고 은근하게 한 일단 20분 정도만 끓일까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카레 가루를 넣겠습니다. 어우, 당근이 전혀 안 익었네. 감자는 어느 정도 익었는데 당근이 훨씬 오래 걸리는구나. 자, 지금 한 6분 정도 끓였습니다. 카레가루를 조금씩 넣어봅시다. 조금씩 색깔이 변하죠. 한 번에 넣으면 또 이제 덩어리가 지니까 조금씩. 이 국물이 좀 한참 쫄아야겠네. 뭐라 모르겠다. 다 넣습니다. 걸쭉해지고 있어. 한 번에 넣으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아, 이래서 이거 다 거의 다 익고 넣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당근이 생당근인데. 아이씨, 인내심을 좀 더 가질 걸. 지금 딱 점도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당근이 아직 안 익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끓입시다. 큰일났네. 큰일났네. 당근이 안 익었는데. 아, 당근 아삭 생당근. 왠지 망할 것 같은, 오늘의 카레는 망할 것 같은. 물을 한 100ml만 더 넣을게요. 어차피 처음에 뒤에 써있기를 700ml 넣으라고 그랬는데 100ml만 더 넣겠습니다. 100ml 넣었어요. 특단의 조치. 뚜껑을 덮읍시다. 뚜껑을 덮고 기다립시다. 당근을 쪄야겠어요. 이대로 10분이 지나면은, 9분, 10분이 지나면은 밑에는 조금 누를 거예요. 밑에는 조금 눌러도 재료는 다 익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재료가 먼저 어느 정도 거의 다 익은 다음에 카레가루를 넣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래도 되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의 막판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막 열어보고 싶어. 근데 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 자, 열어봅시다. 과연,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 일단 재료에서 물이 좀 나와가지고 밑에가 막 눌러붙었죠. 밑에가 눌러붙었고 껄쭉했던 게 약간 물기가 많아져서 아 눌러붙은 거 봐요. 우드득 우드득.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당근입니다. 어이씨, 엄청 눌러붙었네. 자, 당근. 흠집막한 거. 요거 익으면 다 익은 겁니다. 노동. 좀 아쉬워, 좀 아쉬워. 먹어볼까요? 당근.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만 더 익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로 일단 네 5분만 더 뜨거 5분만 더 5분 후에 는 다 됐을 것 같아요. 5분에 봅시다. 자, 이제 5분이 다 돼갑니다. 6, 5, 4, 3, 2, 1, 땡. 설마 다 익었겠지.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눌러붙었어요. 바닥이 타진 않았으면 다행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당근. 마지막 테스트. 자, 당근. 그냥 먹을래. 이게 물컹거리진 않아요. 아삭거리지도 않고 먹을만합니다. 이 정도면은 먹을만해요. 자, 완성이 완성. 카레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이야 뭐 카레 맛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흔한 카레 맛이겠죠. 어우, 뜨거워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 앞치마라도 풀로 구워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카레는 아주 잘 됐어요. 당근이 살짝 씹는 맛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카레는 괜찮습니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안 맵지도 않고 여기다가 돈가스 하나 딱 올리면은
딱인데. 이 카레가 너무 뜨겁고 밥까지 뜨거워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계속 먹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먹다가 촬영을 종료하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여름에는 메밀국수 먹고 냉면 먹고 콩국수 먹고 그런 거나 먹어야지. 카레는 무슨. 아우 더워 죽겠네. 음식을 먹는 게 고문입니다. 딱히 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카레 맛이에요. 자,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봤는데요. 카레를 만드실 때는 당근이 거의 다 익었을 때 카레 가루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미리 카레 가루를 넣으면 되게 번거롭고 힘들어집니다. 아직도 요 당근이 씹히는 맛이 있어요. 씹히는 맛이 없어야 물컹물컹해야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어쨌건 오늘은 카레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